하나를 잠깐 곁들이자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물심리사회 모형을 이야기해요. 여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 차원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생물심리사회, 이건 정신건강만이 아니라 신체건강도 마찬가지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것만이 건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건강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건강이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생물학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라고 세계건강기구에서, 이건 뭐 딱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물학적인 건강만 생각하기 쉽다는 게 신체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근데 신체적인 질병만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건강하다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다 이야기고요. 그러면 정신질환 더더욱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신질환을 오늘날 뇌질환이라고 한다 해서 뇌만 약 먹어서 정상화시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사회 환경,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읽어보자면,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동시에 영적 존재이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는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와서는 우리가 영성까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생물적 차원이라 했을 땐 생물적 차원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분야에서는 의사죠. 그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뇌의 질환에 관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조현병, 조울증의 뇌와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죠. 그 다음에 심리적 차원에서는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여러 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심리학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심리적 차원은 당연히 심리학자가 최고의 전문가죠. 평생을 이것만 공부했는 사람인데. 사회적 차원은 누가 전문가냐? 사회적 차원은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사회복지학이 뭐냐? 사회복지학은 사회학의 응용 분야예요. 사회학의 어떤 이론을,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 사회학의 응용 분야가 사회복지학이에요. 사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자. 이게 심리학에서의 응용 분야가 상담 심리학이고, 심리학에서의 응용 분야가 임상 심리학인 것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학부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학부에 사회복지학이 없잖아요. 그쪽은 학부에서는 없고 사회복지학은 대학원 학문이에요.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회복지학이 대학에도 있고 전문대학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가르칠 때 자기들의 뿌리가 사회학이라는 걸 이야기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냥 사회복지학은 사회학과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학문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사회복지학은 사회학의 응용 분야예요. 사회학의 뿌리를 둔 학문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랬을 때 이 사회복지학은 다시 그 안에 두 가지 하위 전공이 있어요. 하나가 그 복지 정책 전공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법과 정치를 다루는 쪽을 우리가 복지 정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는 쪽을 사회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사회사업은 초점이 뭐냐? 심리학에서 사람들 도와주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사회학은 원래 환경을 다루는 학문이 사회학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게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게 어떻게 그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것.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개인을 도와주는
쪽의 노력이 사회 사업의 일이에요. 심리학은 환경보다는 심리학은 심리 내면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의 내면을 다뤄줌으로써 그리고 그의 관계를 다루어줌으로써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심리학에서 관계를 보는 측면이 있고 사회복지학에서 내지는 사회학에서 관계를 보는 측면이 있죠.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환경과의 연결 고리가 관계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족 관계. 자,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라고 했을 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냥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고 심리적 차원에서는 심리학자가 최고의 전문가라 한다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학자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서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직자들이 최고의 전문가겠죠. 그런데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한 종교에 소속이 안 되었다 할더라도 영성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영성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들도 또한 영적 차원을 다루는 분들이죠. 아무튼 누가 전문가냐라고 했을 땐 그런 전문 분야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 개인의 자 우리가 뇌에 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 개인 한 개인으로 볼 땐 누가 전문가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몸에 대한 것은 의사가 전문가다라고 하지만 내 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의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아는 게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에도 내가 스스로 내 몸이 뭐가 좀 이상한가 보다 해서 스스로 내 발로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내 몸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또 심리적으로도 내 마음에 대해서는 심리학자가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평생을 심리학 공부를 했지만 제가 공부한 건 심리학의 일반론을 공부한 거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이런 걸 공부한 거지 저 사람의 저 개인의 내 눈앞에 있는 이 환자의 심리를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이 환자의 심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거죠. 우린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자기 환경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일 잘 안다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라 해서 내가 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일반론을 알 뿐이고 니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게 없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나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서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중요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그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일종의 자문해 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내리게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교육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 같이 고민거리를 의논해 주는 것이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약을 먹을 때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담을 해줘서 면담을 해줘서 지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고 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의논해주고 하는 것이지 대신 결정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가 결정해야지 되는 것이죠. 나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대신 결정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전문가라도. 그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되고 나는 옆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의논해주는 것이죠.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족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의 인생은
자식 본인의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내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지를 내가 대신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너는 행복한 거야 라고 결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당수 부모들이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을 모르겠느냐. 내 자식은 내가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의 겉모습만 알 뿐이지 자신의 속마음은 속은 부모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은 어떻게 할 때 알 수 있느냐? 지 스스로 입을 통해서 표현할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알고 싶으면 자식을 잘 도와주고 싶으면 자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식을 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도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자신만이 그 자신을 아는 것이고 오직 그 자신만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하루 뭘 하면서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목표, 치료의 목표를 뭐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렸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과업이 뭐냐, 당사자와 가족의 과업, 이 병을 치료하는 데에서는 병을 완치시키는 게 과업이 아니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낫겠다고 노력한다 해서 될지 안 될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증상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또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은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가족들의 과업이고 그런 것이죠. 역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병과 삶이라고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하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하지만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하나의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삶을 구분하셔야 되고 병을 낫게 하는데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의사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이 대신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